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오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평화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잘 살았는지, 잘 살았니? 감기엔 들지 않았니? 멀쩡하니? 네. 아,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요? 네, 장안이 화제죠.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자매님이 매주 금요일 불금을 반납하시고 본방 사수를 위해 칼퇴근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죠. 참 재밌더군요. 네, 그 여러분들. 또 재밌으셨나요? 네, 저만 늘 여기 설교회에 다녔으면 나만 그런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나만 재밌고 나만 좋은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네, 그 직장인들의 리얼한 삶의 전투를 또 인생의 투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중에 특별히 여덟 번째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요. 실적을 내야 하는 영업 3팀의 계약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체 대표에게 2차 뒤풀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2차 뒤풀이를 해야만 계약에 사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근데 영업 3팀의 오과장은 그 다른 건 몰라도 2차 뒤풀이를 하지 않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건을 이 팀에서 맞지 않고자 팀원들 모두 상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상한 우유를 먹어도 거뜬합니다. 단한 사람도 탈이 나지 않는 거죠. 진행비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때려쓰자 부장님이 자신의 카드를 손수 주시며 이것으로 대신하라고 하십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돌진해야 합니다. 2차 뒤풀이를 피하기 위한 모의가 시작이 되고 결전의 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당일 작전을 수행하려 하지만 예상외로 업체 대표는 모든 계획을 마치 알고 있는 듯 피해갑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2차 뒤풀이를 위한 장소로 대표를 모시고 돌아서게 됩니다. 신입사원 장근혜는 우리의 임시완 장근혜는 오과장의 신념을 높이 샀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저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업체 대표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내인 것을 알았고 그 오과장은 결혼 기념일을 그 당일날 대표의 아내를 포섭해서 2차 뒤풀이 장소에 어떤 접대 자매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냈던 거죠. 그것에 감동을 했던 아내가 그 계약건을 성사시킨 데 굉장히 큰 일군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과장의 신념이 지켜질 찰나 시청자들에게 묘한 승리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신념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에 이 작은 심파가 우리 마음에 쾌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지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 만족감, 대리 승리감 같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네. 극중 오과장의 신념에 신입사원 장그래가 한마디 합니다. 신념이라고 했다. 일이 전부인 직장인에게 반하는 신념이란 낭만, 영혼 없는 일개미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라는 의미심장한 나레이션을 합니다. 낭만 또 영혼 없는 일개미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신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공을 위한 행동 강령은 많지만 옳은 마음을 또 옳은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굳은 신념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 작은 승리감이 오랜만에 우리에게 신바람을 줍니다. 옳은 신념이 옳은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고 여겨진 나의 가치관 혹은 귀한 뜻을 받든 나의
굳은 믿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기능이 아닌 존재의 가치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약한 건 이 인생의 전부인 이들을 맨눈으로 찾으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반하는 세력, 곧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곳에 늘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불러세워, 자 이제 너희들이 한번 나가봐라.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모습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하십니다. 이리와 같이 매서운 세상에 보낸 것이 못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지만 내가 너희를 응원할 테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흩어진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선생 되신 예수께 나아옵니다.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항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흡족한 기쁨이 차오르신 예수께서 물론 나도 보았지, 귀신이 떠나갈 능력들이 너희에게 나오는 것을 나는 보았지, 내가 너희들에게 큰 능력을 주었으니 앞으로도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행함으로 오는 결과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하는 이유,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나타난 내 삶의 의미를 이룬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여라. 너희는 나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이고 그 하늘의 시민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의미들을 일으켜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참 의미인 것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업적보다, 결과보다, 능력보다 의미를, 내 인생의 가치를 이뤄낸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이고 그 하늘의 시민된 자격으로 부여받은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곳에 굳은 신념으로 하늘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학교에서, 그토록 원했던, 갈망했던 직장에서, 혹은 그렇게 꿈꾸던 가정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단지 그것을 이룬 것만으로 만족했던 기쁨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굳은 신념과 가치관의 보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쌓아두지만 정작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가치를 파악하고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안정합니다. 내가 진정 쫓고 사는 내 가치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학교와 이 정도의 직장과 이 정도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이상이 자기 확신과 신념을 넘어서는 이들에게 불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뜻을 세우고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절대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마르지 않는 새 섬김이들과 간략하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노란색 옷을 중간중간 입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우리 마르지 않는 샘 섬김이들과 함께 오늘 나눔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두음절로 되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정직, 성실, 기쁨, 뭐 평화, 두음절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섯 명 중에 여섯 명이 모두 이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늘 제 설교를 아는 것처럼 좋은 예화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애정, 사랑이 없으면 내 시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만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이미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과업을 이루는 원동력이요 또 분별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사랑의 자세에서 그 태도에서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내고 있는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서 선봉자적으로 나서는 것,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열심으로 내는 선봉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기대라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사랑의 태도와 자세로 너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분별은 때로는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중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사랑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함, 그 자체에 대한 예의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을 움직이고 사랑 안에서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오가장의 2차 뒤풀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의 신념이 업체 대표 혹은 그의 아내, 동료들을 위한 존중하고 또 소중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의 철학과도 같은 것이죠. 곧 내 삶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서 진실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진실함, 너의 인생에 대한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 네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네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존중함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신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앞장섰던 비폭력, 인종차별주의 반대운동은 사랑의 신념을 잃은 극치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집에 폭탄이 터지는 위협과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 몇 번의 테러와 폭행은 그가 발견한 사랑의 신념에 적극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에게도 사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들을 용서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쌓기 위해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라든지 그들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라든지 혹은 눈꽃만큼이라도 경건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압도한다는 걸 경험한 그는 미움과 원한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삶을 마비시키지만 사랑은 삶을 해방시킵니다. 미움은 삶을 헝클어놓지만 사랑은 조화롭게 만듭니다. 미움은 삶을 어둡게 만들지만 사랑은 삶의 빛을 비춥니다. 사랑이 때로는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종국은 승리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시선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시선에 대한 나 자신의 요구입니다. 세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의 온전한 사랑의 가치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선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그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제법 담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견고한 뜻을 세우고 두려움을 넘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한 하늘의 뜻을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적 확신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적 확신, 곧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을 때 오는 강한 확신입니다. 내 뜻과 하늘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 오는 파워, 능력,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치된 삶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 늘 빈들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늘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만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성소, 그 거룩한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는데 그 공간에서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그 맞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설 때 우리 안에서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은, 귀신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이기도 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반하게 해버리는 모든 감정들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좌절, 실패, 미움, 낭망, 좌절, 이 수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존귀에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일을 꾸미는데 어떠한 일을 꾸미는가? 내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게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나, 그렇다면 나는 그 감정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에 노출된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좋은 가치와 이념과 하나님의 보호는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휘몰아칠 때 담대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라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의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과 신념과 부합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분별의 기준점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젊은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강한 확신과 믿음을,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배우지 못한 인생의 그 공백들, 책에서 배우지 못한 어떤 그 공백을 인생의 과제로
삼고 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기독교 문예가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공부입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톨스토이가 인생의 10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충만한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의 공백 안에 우리는 사랑의 신념이 세워질 것이며 그것이 맞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한 확신과 신뢰감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역동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시도 알 수 없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방황이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의 사랑의 온전한 가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맞고 그것이 사랑의 종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과 믿음으로 이 유리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의 많은 공백들과 생각의 공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머물러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젊음의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다 요 기도표 받으셨을 거예요. 스리랑카 알로콜로 베델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젊은이교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중입니다. 이미 지난 한 주를 진행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처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어도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작정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 또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가 아니오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였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마음껏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강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 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져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장군을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선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함께 일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고난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한 고난 심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힘과 능력으로 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일을 누르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경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느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같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때에 그것이 발목에 차고 그것이 무릎에 차고 그것이 허리에 차고 온몸에 차올라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함께 금식하며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